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신라의 건국 이야기입니다. 사실 신라는요, 사로육촌에서 이 나라의 모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 어느 날이 나정에서, 나정이라고 하는 게 우물이에요. 지금도 경주에 있습니다. 자, 흰 말이 커다란 알을 낳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이흰 말에서 태어난 산의 아이가 바로 박혁거세입니다. 박이라고 하는 성은요, 큰 둥근 팥과 같이 생긴 그런 커다란 알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 박이라고 하는 성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혁거세라고 하는 것은 밝은 빛으로 환하게 세상을 다스릴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지어진 이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난 날, 바로 아령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바로 계룡의 겨드랑이 갈비뼈에서 또 태어나게 되죠. 나중에 이 아령은 혁거세의 부인이 됩니다. 자, 마침내 기원전 57년, 기록상으로는 기원전 57년이죠. 13살에 박혁거세가 신라의 왕이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신라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 아니죠. 나중에 이제 신라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 6세기 초에 지정왕 때부터 만들어진 것이고요. 자, 이때는 이제 설아벌, 나중에 이제 뭐 사로, 그다음에 계림, 뭐 이렇게 문헌에는 이제 신라의 이름이, 나라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로 기록돼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박혁거세가 지금 박씨의 시조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박혁거세 다음에 남해와, 그다음 이제 유리까지는 이제 박씨예요. 근데 이제 신라의 네 번째 임금이 누구냐면 석탈해죠. 바로 이제 석씨의 시조입니다. 이 석탈해는요, 또 이 석탈해와 관련된 또 탄생설화가 있어요. 역시 이제 난생설화죠. 원래 이제 용성국의 왕자였는데 알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제 버려진 거죠. 이게 이제 금강가의 바닷가로 흘러들어와서 나중에 뭡니까? 당시 이제 신라의 임금이었던 남해가 자기 딸과 결혼을 시키면서 나중에 뭡니까? 이 남해왕과 유리왕을 도와서 정치를 하다가 신라의 네 번째 임금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이 탈해왕 9년에 경주의 시림이라고는 숲속에서 다구름 소리가 들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호림이라고 하는 신하가 그곳에 가봤더니 커다란 나무 위에 황금 계짝이 매달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황금 계짝을 탈해왕에게 갖다 바쳤는데, 거기에 바로 알이 있었고, 그 알에서 태어난 사대 아이가 바로 김알찌입니다. 사실 이 김알찌가 경주 김씨의 시조인 거죠. 탈해왕은요, 이 알찌를 태자로 삼고 싶었지만, 이 알찌는 유리왕의 아들인 파사에게 왕위를 양보하게 됩니다. 사실 알찌는 왕이 되지 못했지만, 알찌의 나중에 6세손 또는 7세손으로 알려져 있는 그 미추이사금이 신라의 13번째 임금이 되거든요. 이 미추이사금은 김씨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왕이 된 경우죠. 그다음 이제 신라의 17대 임금이 누구냐면 네무랑이죠. 그 네무랑 이후에는 김씨가 왕위를 이제 계승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김알찌가 진정한 신라 왕실의 어떤 시조라고 봐야 되겠죠. 참 다른 나라와는 달리 신라는 이게 처음에, 나중에 이제 왕권이 확립되고 강력한 국가로 발전하기 이전에는 이렇게 박씨와 김씨와 석씨가 서로 돌아가면서 왕위를 이렇게 교대로 왕위에 오른 아주 독특한 어떤 왕위 계승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박석김의 탄생설화, 신라의 건국 이야기였습니다.